차입 공매도 효과, 레버리지 최대 10배, 비과세까지 안 할 이유 없잖아. 키움에서 CFD 주식거래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더 리포트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기업 분석팀의 이동욱 연구위원 모시고 금호석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발간된 리포트예요. 금호석유화학 리포트 네.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네. 좀 해볼 텐데요. 네네. 코로나19 관련한 반사에게 기대된다라는 제목을 네네. 달고 있어요. 어떤 네네. 이야기인지 보기 전에 일단 금호석유의 사업 내용부터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우선 차트 한 개 네. 보여드리면 금호석유는 1970년도부터 생산을 시작했고요. 합성 고무, 합성 수지, 패널 유도체, 그리고 정밀화, 그리고 유틸리티 등 에너지 부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름 뭐 유도체 뭐 범용 쪽 모노머를 구입을 해서 네. 합성 고무 수지라든 그런 다운스트림을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합성 고무는 범용 기준으로는 세계 1위 캐파예요.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사업 내용을 좀 봤고요. 네. 사실 합성 고무 쪽에 가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쪽 시황이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 부분 어떤지를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코로나 이슈 때문에 네. 올해 좀 수요가 좀 감소는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차트 하나 보시면 뭐 PBR이라든지 SBR 같은 범용 고무 생산 능력이 2010년부터 2014년도, 15년도까지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를 했지만 뭐 2016년도부터는 증설되는 물량들이 없기 때문에 공급 과잉은 뭐 PBR, SBR 다 좀 해소되는 상황이고 네.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추가적인 증설은 없기 때문에 공급 측면의 감소 효과는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요는 줄겠지만 네, 다만 전방 산업인 자동차라든지 타이어 업황은 네.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 그렇죠.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주요 원재료 가격의 흐름도 사실 주가에 큰 영향 미치고 실적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좀 간단하게 봤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금호석유화 같은 경우는 납사 크래커를 보유하고 있지 네. 않기 때문에 국내 NCC 업체라든지 해외 NCC 업체한테 아크릴놀트릴, 부타디엔, SM 같은 모노머를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모노머 가격 변동성들이 상당히 영향력이 큰데요. 우선은 작년에 아크릴놀트릴 AN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수급이 타이트했었는데 올해 중국 쪽 증설 들어오면서 AN 같은 경우도 좀 가동률들이 떨어지면서 가격도 좀 약세에 이어질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BD 같은 경우도 부타디엔. 네, 부타디엔 같은 경우도 이게 기체 상체이기 때문에 증설이 상당히 많아지면은 트레이더들이 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중국 쪽 증설 물량들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부타디엔도 최근에 가격 안정성 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SM도 이게 방향적 체인 중에 하나인데 중국 쪽 리파이너리 설비, LCC 설비 늘어나면서 SM도 중국 작업률도 높아지면서 최근에 가격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 금호석유 제품 가격도 빠지고 있지만 네. 원재료 가격이 더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타 경쟁사 대비해서는 마진은 저는 1분기 괜찮을 거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리포트에 언급된 이제 가장 중요한 네. 내용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코로나19와 관련한 반사이익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장갑과 연결고리가 네. 있다 이런 네. 얘기 하셨던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니트릴 장갑이라고 이제 의료용 장갑에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병원이라든지 일부 식당에서 좀 사용하는 그렇죠. 장갑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 수요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근데 니트릴 장갑의 주요 원재료가 MB 라텍스라고 합성 고무 제품이거든요. 근데 금호석유화 같은 경우가 세계 1위 캐파를 좀 보유하고 있고 작년도에 15,400톤 증설을 하면서 현재 캐파시티 58만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가가 빠지는 상황에서 수요가 개선됐기 때문에 타 범용 합성 고무는 좀 스프레드가 좀 지지부진하지만 네. MBR 라텍스는 상당히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수혜는 저는 가장 세계에서 크게 받을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중국 쪽이 아직까지는 차트 하나 보시면 네. 임당 소비량들이 상당히 많이 적은 상황인데요. 최근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중국 쪽도 좀 수요가 많이 늘고 있고 좀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좀
강제적으로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네. 중국 쪽 수요도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봐서 MBR 라텍스 시장 커지는 것들을 저는 충분히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합성고무 쪽에 이제 실적에 바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네. 그렇다면 금호석유의 합성고무 쪽에서의 그 제품 믹스는 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보죠. 그래서 기존에 뭐 SBR, BR 같은 범용 제품군 비중들이 상당히 많이 컸었는데요. 그 SBR, BR 같은 범용 고무를 뭐 MB 라텍스, SBS 같은 고무가 제품 비중들로 많이 전환을 했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범용 제품 비중들이 7, 80% 정도 됐었지만 지금은 믹스 개선을 하면서 50에서 60% 정도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포트폴리오 개선 효과들은 뭐 올해부터는 충분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합성수지 쪽은 보니까 3, 4분기에 급격하게 이익이 좀 쪼그라든 네. 측면이 있어요. 지난해. 이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금호석유학이 만드는 합성수지가 PS, EPS라는 네네. 수지인데요. 이게 SM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SM 가격들이 공급들이 상당히 많이 늘면서 거기에 따른 원가 개선 효과도 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는 부진합니다. 아. 네, 다만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근데 네. 3월부터는 좀 저는 일정 부분 스프레드 개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하반기부터는 수지 부분도 이익이 조금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합성 고무 쪽도 일단 뭐 괜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네. 합성 수지 쪽도 이제 3월 이후 2분기 이후에는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이야기 주셨어요. 이게 네. 실적에 어떻게 반영될지 사실 주가는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네. 네. 실적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네. 들어보죠. 작년에 상반기 실적이 너무 좋았고요. 네. 그 기고 효과가 좀 올해 상반기에 좀 발생할 것 같고 그리고 유틸리티 부분이 그 천연가스라든지 원유가에 상당히 많이 연동됩니다. 근데 그 이슈 때문에 올해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는 좀 부진할 수 있겠다라고 좀 네.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경쟁사 대비 유도체를 외부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원가 개선 효과 때문에 퓨어 케미칼이라든지 정유업체 대비해서는 저는 안정적인 실적 올해도 유지할 수 있겠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주 좋은 걸 기대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네. 경쟁사 대비해서는 좀 안정적인 흐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섹터 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이야기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금호석유화학에 대해서 이동우 경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